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팝썸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index.html, index.es 파일입니다. ex 파일에 handle if에서 post updated 이걸 처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post updated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handle if예요. handle if랑 handle event는 좀 다릅니다. handle event는 이제 주로 쉽게 말해서 handle event는 유저가 만들어내는 이벤트 주로 그래요. 유저 이벤트이고, 그리고 핸들 인포는 그 외의 이벤트입니다. 엑스트라 이벤트. 시스템 주로 뭐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이벤트라든가, 혹은 뭐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핸들 인포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크리에이티드, 포스트 업데이티드 이두 개가 지금 우리 만들어내지는 요 캐스트. 브로드캐스트에서 요걸 포스트 업데이티드로 추출하고, 그리고 지금 이전과 좀 달라졌죠? 이전에 그 increase reports하고 increase inclikes하고 이두 가지에 요런 것들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브로드캐스트가 추가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이전에 있던 브로드캐스트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에서 이렇게 팝스업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버도 바로 위에서 서브스크라이브도 하고,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하는 것은 index.ex 파일에 있었죠. 마운트에서 제일 먼저 여기서 호출, 여기서 그러니까 서브스크라이버를 호출해서 바로 이제 서브스크라이버를 진행을 하고 또 브로드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 패턴이에요. 딱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도 마운트 시점에서 index.ex에 마운트해서 서브스크라이버하고, 그리고 이 서브스크라이버 를 실제 우리가 임플멘트하는 것은 컨텍스트 파일입니다. 컨텍스트 파일, 지금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파일이죠. 여기서 서브스크라이버와 브로드캐스트를 다 임플멘트로 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브로드캐스트를 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파일에서 다 호출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패턴이고,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이런 형식으로 딱 이 방식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좀 추가할 만한 내용이 보시면은 index.html 파일에 여기 Phoenix Pretend라는 거 추가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추가되어 있죠. 이전에 없던 건데, 요게 뭐랑 매칭되냐 하니까 index 여기 보시면 temporary 여자인과 매칭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얘랑 얘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건데, 상관이 있죠. 이게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모리 관리 차원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여기 엘릭스 강좌에서 보시면은 3일 만에 끝내는 웹 UI with Phoenix Live View 있잖아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루만 하면 다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시간 내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래그마틱 스튜디오라고 하는 여기에서 만든 강의를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한 강의예요. 이두 가지를 세트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묶어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요 이제 여기에 메모리 관리 부분이 추가된 것이 있고, 그리고 밑에 조금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메모리 관리 핸들 인포, 핸들 이벤트까지 처리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포스트 컴포넌트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피닉스 클릭에서 리포스트나 혹은 like 이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요걸 처리하는 건 밑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죠. 핸들 이벤트에서 like, repost를 처리합니다. 이 모듈에서 이 이벤트를 처리를 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myself를 넣은 거예요. myself 보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모듈과 그것을 처리하는 모듈이 다를 경우에는 원래 달라요. 다른 게 디폴트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myself를 넣어주고, 그 외에는 아무 표시를 안 하면은 처리하는 모듈이 다릅니다. 그럼 처리하는 모듈은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포스트 컴포넌트는 누가 만드느냐 하니까 얘는 인덱스 HTML 여기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스트 컴포넌트의 부모가 인덱스 HTML LEX 파일이죠, 그죠? 그럼 인덱스 HTML LEX와 매칭되어 있는 EX 파일은 인덱스 EX 파일이죠, 그죠? 디폴트는 뭐냐 하니까 포스트 컴포넌트가 만들어내는 이벤트는 누가 처리하느냐 하니까 인덱스 EX 파일이 처리합니다. 디폴트. 네?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브로드캐스트 한 것도 지금 브로드캐스트 한 부분도 서브스크라이브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걸 처리하는 것도 누가 처리하느냐 하니까 index.exe 파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파일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 이벤트를 어느 파일, 어느 모듈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듈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모듈이 그거 처리하는지 그 모듈들 간의 관계를 잘 유심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쭉 한번 나머지 부분은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타임라인 컨텍스트 부분에 추가된 부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브로드캐스트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브로드캐스트를 뭐 라이크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이게 안 먹혔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먹히게끔 구성이 됐단 말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리포스트를 트윗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같이 움직이도록 구성이 됩니다. 릴로드를 해야 되겠군요. 얘도 릴로드 하고 여기 볼까요? 다시 뭐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꺼졌나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될 텐데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네요. 뭐가 하나가 멈춰진 모양입니다. 확인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